자, 그러면 일단은 강민아가 해외로 도피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상황에서 유민에서 뜬금없이 유전자 검사 발표를 했단 말이지. 이제 그만 좀 하자. 친절하고 발표했잖아. 그런 이상한 짓을 왜?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대잖아. 그런데 그 진짜가 가짜로 판명이 났단 말이지. 이건 유민에서 가짜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검사 결과가 진짜로 나온 건 가짜 쪽에서 진짜도 숨기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진짜 강민아를 숨기고 있던 범인은 바로 이것 봐요, 강은혜 이사장님. 무슨 자작극이에요? 당신 조카, 우리 둘째 며느리 어디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잡았든 모를 줄 알아요? 강민아 어디 있어? 아, 왜 교양 없이 소리는 질러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웬 뒷북이야? 뒷북? 무슨 뒷북? 뭐 뉴스도 안 봐요. 나도 지금 소식 듣고 가는 길인데. 재벌 사칭 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유민그룹의 강민아 씨가 실종 상태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강민아 씨는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한성혜 대표가 보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문인식 및 생체 테스트를 거쳐 현재 강민아 회장의 신원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강민아 씨는 본인을 사칭했던 조연... 저거 언니네 비서 아니야? 언니네 비서? 한성혜 전무 비서라고?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는데? 좀 됐는데? 그러면 한성희 전무는 지가 강민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나를 골탕을 먹였다 이겁니까? 저 한승욱이랑 짜고? 이거 보세요! 그 되게 큰 딸 아주 또라이네! 나를 아주 갖고 놀았네! 어머! 왜 소리는 질러요? 뭐라카노? 효양 없이 당할 거 다 당해놓고 이제 와서 뒷북이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양아치야 뭐야?